과감하게 미드필더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고 좌우측 측면 미드필더들이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형태로 경기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우리 선수들 그리고 나이지아 선수들이 이제 경기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 6월 23일 경기를 다시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네. 좀 드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원정 첫 초당 1m 정도로 바람은 거의 없는 편이고요. 있겠습니다. 자, 나이지아의 오데민카 이제 하나은행 김정태 은행장께서 조준현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나이지리아 단장과 함께 선수들 일일이 손을 잡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심에는 일본의 니시무라시, 부심에 일본의 역시 나기 사가라,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혜상 심판이 대기심으로 활약을 하겠습니다. 네, 정혜상 부심, 아마 월드컵에서도 부심으로서 아주 좋은 활약을 그렇죠. 했던 심판이죠. 네. 이 세대 개최의 분위기가 9월달에 있는 네이션스컵에 또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나이지아 입장에서 보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제 시축을 위해서 두 명의 어린이가 나왔습니다만은 박시정 선수를 좋아한다는 정시윤 어린이, 여자 어린이가 우리나라 어린이로 나왔고,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데스몬드 아카오 대사의 아들이라고 해요. 다니엘 아카오 11살 먹고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광 그렇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은하 에빌리, 오코롱코, 에네지 이렇게 세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자, 중앙에서 왼쪽 넓은 공간으로 나이지리아의 공격이 첫 번째 컨트롤의 중요성이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나타났죠. 자, 한 번에 길게 이어줍니다. 뒤쪽으로 흘러갔고 가슴 트래핑 한국이 공을 뺏어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이지리아의 공격 중앙에서 오데민기 자 왼쪽으로 깊숙하게 위기 끝구멍 선수의 슈팅 오데민기 마틴스 역시 옆으로 짧게 자 슬쩍 뒤로 내줬습니다. 그러나 오데민기 인터셉트에서 나이지리아의 공격 재빨리 왼쪽으로 공간 걸려줍니다. 자, 측면에서 일단 제쳐놓고 우체. 아, 그러나 이제 이름에서 이제 트랜스포머 전술이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상당히 유기적인 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한래 감독이 원하는 축구가 역시 그러한 축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오른쪽에서 나이지리아의 공격 일단 뒤로 내주면서 전방에 있는 공격수와 수비수 미드필더들의 간격을 최소화하면서 상대 공격이 볼이 미드필드 지역에서 통과하지 못한 조영철 선수. 네, 이 갈루우체 선수 중거리 수비력이 좋은 네. 선수군요. 우리와의 경기에서도 한 골도 기록했지만 또 중거리 슈팅이 골대를 맞고 그렇죠. 나왔던 기억이 있는 선수입니다. 골키퍼 앞쪽으로 갈 거예요. 강하게! 아! 훌륭했어요. 아, 이거는 뭐 나이지리아 세트피스에서 오데맹기 선수에게 한 골을 내줍니다. 순간적으로 지금 달려들어오는 선수들을 네. 수비수들도 놓쳤고 또 이은재 골키퍼도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잡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죠. 골키퍼 앞쪽으로 선수들을 미쳐 놓쳤습니다. 잡지 못했어요. 네. 오데민기 정확하게 우리 수비수들이 있었습니다만 골이 정확하게 오데민기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 네. 뒤에 들어오는 오데민기 선수를 순간적으로 놓쳤습니다. 자, 오데민기의 헤딩 슈팅 너무 자유롭게 놔뒀습니다. 네. 그러면서 1대점 1대1 동점입니다. 자, 7분 네.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원래가 쪽으로 한번 네. 이동을 해봤고요. 자, 그러나 인터셉트에서 나이지리아 올라옵니다. 오데민기 자, 카루우체 선수가 지금 경기장이 넘어져 있어요. 자, 나이지리아 공격 개수된다. 왼발 슛! 그러나 정쪽에 최효진 뒤쪽에 한 선수가 붙어있는데요. 최효진 그러나 공을 뺏겼습니다. 다시 한번 오데민기 아 걸려나 버렸어요. 네, 기성용 선수의 반칙입니다. 저런 장면은 좀 조심해야 돼요. 네, 를 줬습니다. 오데민기 선수는 넘어졌다 일어났고요. 그래서 에투 자, 깊숙하게 오데민기 짧게 이어졌고요. 은하 에빌리 이어줍니다만은 핸드링 반칙이죠. 손으로 네. 쳤어요. 아, 마음이 급하죠. 네. 윤빛가람 선수의 아주 시원한 첫 번째 골. 네. 그 이후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장면이죠. 네. 계속해서 그동안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네. 중앙 수비 안정성입니다. 나이지리아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슛! 그러나 역시 오데민기 선수. 오데민기. 오데민기 48경기째거든요. 네. 베테랑이죠.
오대민기의 오른발 슈팅 그러나 살짝 빗나갔습니다. 안국의 골킥 오대민기. 예, 홍정호 선수가 끝까지 쫓아봤습니다. 오늘 슈팅까지 정성용 골키퍼 길게 찾습니다. 네. 이승열 선수를 네. 겨냥한 최유진 선수의 크로스 연결 시도였었는데요. 자 이번엔 나이디아의 공격. 나이디아 2대2. 자 왼쪽으로 뚫고 오대민기 빠르게 네. 공수전에 되고 있어요. 자 뚫고 들어갑니다. 슛 빗나갔습니다. 아, 아직 나가지 않았어요. 네. 자 2대2 그러나 홍정호 선수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일단 뒤쪽에서 오대민기 옵사이드. 아, 옵사이드입니다. 옵사이드. 그 전에 옵사이드. 선수, 네. 이대 선수가 옵사이드 위치에 있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뒤쪽에서 김영관이 이어줬고 이영표 자 치고 들어가죠. 자 치고 들어가면서 오른쪽 살짝 내줬고 야 그러나 오대민기가 수비 가담하면서 끌어냅니다. 그러나 이영표 선수도 아니 박지성 선수도 웃음을 띠고 있습니다. 자 오대민기. 자 오른쪽 측면에서 나이지리아의 공격. 자 교체에서 들어간 아쿠알라. 아쿠알라가 끌고 들어옵니다. 아쿠알라 다시 한번 뒤쪽으로 수수함. 나이지리아 우리 진영 정중화로 이동합니다. 오대민기 자 무반전도 25분 지나고 있는데 많이 좀 지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오대민기 정성영 골키퍼 잘 잡아냅니다. 오대민기 선수가 오늘 중거리 슈팅 많이 노려요. 그렇습니다. 앞는 선수고 네. 볼 컨트롤 이후에 슈팅까지의 컨트롤이 아주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컨트롤 다음에 슈팅까지. 자, 이제 후반전도 거의 끝날 시간이 돼가고 있습니다. 2대1로 앞서 있는 한국 크로스 올려줬고 뒤쪽으로 나가면서 네. 경기 끝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월드컵 16강 진출 기념 경기에서